한국어가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너무 많은 호칭이 있어서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아줌마, 아저씨, 고객님, 손님, 사장님, 선생님 너무 많죠. 근데 지금 이런 거다 아실 필요 없고요. 딱 필요한 것만 쉽게 정리해 드릴게요. 한국어는 상황에 따라서, 관계에 따라서, 또 성별, 나이에 따라서 부르는 호칭이 너무 많아요. 오늘 제가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자주 쓰는 호칭 다섯 가지만 싹 쉽게,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내가 모르는 사람을 보거나 처음 본 사람을 볼 때, 저기요, 이것만 알면 돼요. 저기요. 저기요인데 발음할 때는 살짝 저기요, 저기요 같은 거거든요. 우리가 가게에 가서 물건을 살 때도 저기요, 이거 얼마예요? 식당에 가서도 저기요, 주문할게요. 길 가다가 저기요, 저기요, 이거 놓고 가셨어요. 이거 놓고 가셨어요. 저기요, 이거 놓고 가셨어요. 저기요, 여기 화장실이 어디예요? 저기요. 오현빈 씨 아니세요? 저기요는 내가 모르거나 처음 본 사람한테 쓸수 있는 표현이에요. 내가 여자인 경우에 나보다 나이가 많은 여자를 부를 때는 언니, 언니라고 해요. 언니, 언니 뭐 했어요? 언니, 내일 뭐 해요? 언니, 우리 커피 마시러 갈까요? 만약에 그 여자의 이름이 청하라고 하면 청하 언니 이렇게 부르거나 그냥 언니라고만 불러도 돼요. 언니, 우리 같이 공부할까요? 언니, 우리 같이 공부하러 가요. 언니, 우리 같이 도서관 갈래요? 우와, 언니, 이옷 너무 예뻐요. 어디서 샀어요? 내가 남자일 경우에 나보다 나이가 많은 여자를 부를 때는 누나라고 불러요. 누나 이렇게 부르거나 아니면 이름이 만약에 코미면 코미 누나? 코미 누나 잘 지냈어요? 코미 누나 잘 지냈어요? 코미 누나 잘 지냈어요? 이렇게 말해요. 누나! 누나 어제 뭐 했어요? 한국에서는 나이를 되게 중요하게 따지는데요. 내가 여자일 경우에 나보다 나이가 많은 남자를 오빠라고 하는데요. 우리 드라마에서 보면 오빠라고 많이 하잖아요. 오빠, 오빠 이렇게 말하면 돼요. 나보다 한 살이라도 많으면 오빠라고 불러요. 혜영이 씨 오빠라고 불러요? 오빠요? 아니, 내가 한 살도 많으니까 불러봐요, 오빠. 그리고 내가 남자일 경우에 나보다 나이가 많은 남자를 부를 때는 형이라고 해요. 형. 형, 우리 밥 먹으러 갈래요? 형, 식사하셨어요? 찬호 형, 밥 먹었어요? 찬호 형, 우리 축구하러 가요. 재석이 형, 우리 같이 치킨 먹으러 가요. 형이라고 불러봐. 만약에 동갑이거나 나이가 비슷한데 나이를 정확하게 모르면 이름 옆에 씨를 붙이면 돼요. 이름이 만약에 소라이면 소라씨, 민호씨 이렇게 붙이면 돼요. 그리고 만약에 동갑일 경우에는 친하지 않으면 이름 옆에 씨를 붙여요. 이름이 만약에 미미라고 할 때는 미미씨, 미미씨 이거 했어요? 미미씨 어제 뭐 했어요? 나이가 같고 가까운 사이이면 그냥 이름만 부르면 돼요. 소라야, 민호야. 이름만 이렇게 부르면 돼요. 기억하세요? 만약에 상대방 나이도 모르겠고 뭐라고 불러야 될지 모를 때는 그냥 상대방한테 제가 혹시 뭐라고 부르면 될까요? 어떻게 부르면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돼요. 혹시 제가 한국어 공부 중인데 호칭을 뭐라고 부르면 좋을까요?
뭐라고 불러야 될까요? 이렇게 그냥 물어보면 돼요. 그러면, 아, 그냥 누나라고 불러요. 아, 언니라고 불러요. 라고 할 거예요. 저기요. 처음 보거나 모르는 사람에게 말을 걸때 부르는 말. 저기요, 길좀 물어볼게요. 언니. 내가 여자일 경우 나보다 나이가 많은 여자에게 부르는 말. 누나. 내가 남자일 경우 나보다 나이가 많은 여자에게 부르는 말. 오빠. 내가 여자일 경우 나보다 나이가 많은 남자에게 부르는 말. 형. 내가 남자일 경우 나보다 나이가 많은 남자에게 부르는 말. 상대방의 나이가 나와 비슷하거나 나이를 모를 경우에 이름 옆에 씨를 붙여요. 지연 씨, 잘 지냈어요? 네, 저는 잘 지냈어요. 미나 씨는 어떻게 지냈어요? 상대가 나랑 동갑일 경우 나랑 친하면 이름만 부른다. 코미야, 정표야, 선혜야, 유리야, 정구가. 상대가 나랑 동갑일 경우 나랑 안 친하면 이름 옆에 씨라고 부른다. 코미 씨, 정표 씨, 선혜 씨, 유리 씨, 정국 씨. 어떻게 부르면 될까요? 제가 혹시 어떻게 부르면 좋을까요? 어떻게 부르면 될까요? 제가 혹시 어떻게 부르면 좋을까요? 제가 한국어 공부 중인데 호칭을 뭐라고 부르면 좋을까요? 제가 한국어 공부 중인데 호칭을 뭐라고 부르면 좋을까요? 코미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